오늘 배웠던 거를 통해서 콤비네이션을 한번 지도를 네. 해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한번 착용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저희 이제 쿠도에서 쓰는 쿠도 헤드기어 쿠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요. 예, 옆에는 이제 일반적인 헤드기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쓰면 뭐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충격은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튼튼하면은 시합에서 KO가 안 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이런 형태의 헤드기어들 보면은 엄청 이게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되겠죠. 왜곡이 너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가끔 서양인들 보면은 이걸 썼는데도 코피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이제 코가 크다 보니까 여기 닿아가지고 꽝 찍히니까 코까지 충격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기술들을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타격 종목은 얼굴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괜히 얼굴에 상처 나면은 이제 좀 생활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확실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이제 얼굴에 생채기라든지 그런 게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쿠도가 생활체육으로서 이제 즐기시기 굉장히 좋은 무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훅을 저희가 길게 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해서 하나, 둘, 훅. 걸었으면은 그대로 도복을 잡아주고요. 여기서 바로 뭐 매치기를 갈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때려주고 싶다. 그럼 그대로 팔까지 걸어 잡고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박치기. 박치기. 혹은 여기서 하나, 둘, 팔꿈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에는 그대로 하나, 둘, 들어가면서 셋.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타격을 할 때 이것도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가면은 이 스탠스를 바꾸는 거를 좀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복싱 같은 데서는 절대 안 바꾸고.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 둘 지르고 거리 확 좁히면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멀 때 하나, 둘, 빵!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대로 잡고 잡고 바로 갈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도복을 채면서 들어가는 기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복을 무작정 잡으려고 그러면은 잡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 거리가 뭐 일반적으로 타격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뭐 얼마든지 들어가서 때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만 노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됩니다. 아 과연 이게 닿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헛방을 많이 쳐요. 이거를 잡아서 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복을 잡아 뺄 때는 도복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훅처럼 만들어서 이쪽 갈비뼈부터 긁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이것만 딸랑 노리지 말고 요거부터 긁어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가되 일단 셋업을 깔아주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디잭으로 셋업을 깔아주고 그대로 땅 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당겨주면서 아까 방금 했던 대로 오른발 들어가 주면서 땅 들어갔으면은 이제 여기서 바리에이션이 나오는데 들어갔으면은 이 손을 이쪽으로 바꿔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띠를 잡아도 되고요. 혹은 목덜미를 잡아도 되고요. 예,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꿔 잡았다. 그럼 이쪽으로 돌면서 하고 마무리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매치기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시합 룰상 잡기는 10초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잡아버리면은 절대 안 놔두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니까 네. 10초의 제한을 주고 한 5초, 6초까지 때려주다가 네. 나머지 시간에 얼른 넘어뜨려라.
예, 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내려, 내려, 잡고, 잡고, 잡지, 빵, 빵, 잡지, 빵, 오케이. 자, 쿠도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아까 사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유로운 무술인 것 같습니다. 옷을 잡히니까는 일단 자유롭지가 못하고 이 안에서 제가 벗어나기까지가 체력 소모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배워보셨는데 예. 한번 스파링 어떠세요? 스파링. 그럼 스파링에 앞서서 예. 저희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타격에 있어서는 제가 예. 아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정말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예. 안 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아예 찍어버린다든지 후두부부터 척추 당연히 안 되고요. 가위치기는 안 되고요. 허용되는 거는 아킬레스 홀드와 리바 요거 두 가지만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또 30초밖에 안 돼요. 안 되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생활 체육으로서의 이제 보급을 좀 목적으로 했기 예, 때문에 예. 너무 위험한 기술은 좀 빼자. 스파링이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시합을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예. 입식 시합을 나가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합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예. 일단 스파링 할 때 1라운드는 입식으로 해보고 예. 그래도 이제 쿠도 오셨는데 예. 2라운드째는 이제 쿠도 룰로 한번 예.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일단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사모님께서 알려주신 그 옷을 잡고 하는 기술들을 네.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네. 시도할 때마다 사모님께 계속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배운 거를 아까 네. 원투 훅을 좀 길게 치는 거를 계속 네, 연습을 네. 하면서 해봤는데 확실히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네, 배운 네. 거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거 네. 계속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되게 네. 진지하게 이게 네. 배우셨구나. 네. 아,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이제 많이 이제 네. 시도하셨었는데 네. 이제 조금만 더 그거를 보완을 한다면은 네. 이제 원래 잘하시는 거를 먼저 좀 깔아주고 하셨으면은 아~ 잘 걸리지 않았을까. 아~ 이제 예. 택견에서 이제 예.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겨착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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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착이라고. 예, 예, 겨착이. 예, 예. 그런 거 한번 주고 들어오셨으면은 아~ 제가 한번 뭐지 했을 예. 때 걸리지 예, 않았을까. 예. 아, 예. 똑같은 패턴이랑 그런 걸로 그렇죠.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부님이 지도해 주신 거 네. 까먹지 않고 네. 열심히 수련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네.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쿠도 서울지부 박하늘 사범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